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도 투자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해외 주식 또 해외 금융 상품 사는 것도 투자인데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지구촌으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라서 사람들끼리 돌고 도는 거지만, 우리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어린이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지금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투자를 잘해서 한국으로 돈을 많이 가져오는,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경쟁해야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게 나라도 위하고 아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혜를 같이 좀 드리고 나누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말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저희가 3%가 고르고 골라서 또 모시는 분들입니다. 3%TV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예, 열심히 저희들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도움들 좀 주시고요. 예. 말이 많았던 이유는 김효진 연구위원께서 오셨는데 비 오는 거 귀를 뚫고 오시더라고. 숨을 좀 돌리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숨 좀 돌리셨어요? 바람 소리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바람 소리가 너무. 그렇죠. 밖에 지금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죠? 네. 아, 늘 감사합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두 배로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김효진 위원님 응원 좀 해주세요. 예.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 좀 배울 거라고 예고는 드렸고, 그거에 앞서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뭐 그게 이제 환율로 나타나겠죠? 어떤 흐름이 될 건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네. 얘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올해를 넘어오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 11월 3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빅 이벤트, 이거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것이 속편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네. 네, 나눴는데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주요 기관, 주요 그 폴하는 기관이랄까요? 집계 기관들의 평균이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이 40%. 격차가 12%포인트 벌어졌어요. 이건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근데 다만 한 가지, 그 2016년도에 선거할 때도 마지막까지도 이 힐러리 대통령이 되게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약간은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서 마지막까지 뚜껑 열어봐야 돼. 뭐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라는 네. 생각들은 하지만, 이게 지지율 격이 뒤집어진 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1위가 된 지 거의 한 달 된 것 같거든요. 한 달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라면 네. 역전 어렵지 않나? 이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 네. 정책이나 뭐 대외 적인 문제, 코로나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은 이대로 그냥 바이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외신이나 저널 같은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또 뭐 법인세를 인상을 이미 정책에 바이든 후보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EPS가 깎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던 시각들에서 뭐 법인세 낮춰줘서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뭐 교역 쪽이나 불확실성 낮춘다는 측면에서 주식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네. 시각들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법인세 올린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주당 순이 감소분보단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의 투자들이 활성화되면서 중국하고 또 좀 덜 싸우든가 그런 것들도 뭐. 있고요. 또 2018년도, 19년도에 미국에서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은 네. 교역 쪽에서 싸우면서 기업가들의 그렇겠죠? 마음을 확 쪼그라들게 한 게 있으니까 예. 오히려 이게 이리 치고 저리 맺히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네. 이거를 너무 불확실하게만 보다가 이제 구체적 계산기들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되나 보군요.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 보니.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여러 서평이랄까요? 이렇게 사설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지율이 뭐 한 70대 30 이렇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굉장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공약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어떨까 저떨까를 조금씩 이제 프라이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이고 이번 주에 달러 지수가 95포인트대로 낮아졌어요. 95포인트라고 하면 뭐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은 1월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몰랐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1단계 무역 합의 설명을 하면서 약간 노말화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던 게 올해 1월이거든요. 네. 1월 평균 대비해서 달러는 지금 오히려 더 약해요. 약달러? 네. 그러니까 그 말은 1월보다 지금이 그 약달러가 뭔가 긍정적인 신호라면 네, 세상 좋아졌다는 뜻. 이제 불확실한 요인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갔던 요인, 그게 코로나가 되었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되었건 그것 때문에 달러가 기초 체력보다 강세로 갔었는데 네. 1월 평균보다도 달러가 밑에, 그러니까 약한 곳에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놓지도 않았지만 아주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이 지금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이제 후보하고 공약들을 이제 막 발표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는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제 공약들이 더 체계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하던 거에 이제 연속선상으로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가 바이든 후보는 소득세도 깎아줬던 거를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겠다. 이 세수 확충을 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추가 감세 하겠다. 텍스 컷 2.0이다. 라고 해서 요게 완전히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네, 갈리고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케어를 더 강화하겠다. 라고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야기, 같은 민주당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케어를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이 혜택을 줬던 거를 선별적으로 주겠다, 좀 걷어들이겠다. 라고 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대외정책.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사이가 엄청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G2의 이렇게 마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져가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의회 몇 석 몇 석 중요한데 네. 뭐 직권으로 하겠어. 뭐 트위터로 막 날리고 뭐 장관 그런 분들도 막 이렇게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종잡을 수 없었던 게 되게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바이든 이제 후보는 부통령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워싱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더 세련된 방법으로 다투더라도 다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불확실성도 낮춰지고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면서 재정적자 부담도 그러면 늘어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달러가 이제 약세 압력을 이전보다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정적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는 EPS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음흠. 근데 환율 입장에서는 물론 EPS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네. 소득세 세수가 네. 차지하는 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훨씬 크고요. 법인세는 작고 다만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제 언론 보도나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네. 보고요. 반면에 소득세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세율도? 예. 네, 세율도 변화가 별로 없고 거치는 것도 막 무더기 해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줄어들겠지만 그 정도 되면 GDP도 같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예. 비중으로 그려놓고 보면 되게 그냥 비슷하다? 쭉 가요. 근데 법인세는 장사가 확 잘 될 때가 있고 확 안 될 때가 있어서 급락이 좀 심하고 꾸준히 비중이 줄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한 원래 소득세랑 법인세랑 미국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슷했는데 네. 지금 뭐 한 5배 정도로 차이가 나게 법인세가 줄었어. 줄었다는 뜻이죠. 네. 감세한 영향이 이겠죠? 세율을 낮추고. 또 있기도 하고요. 회계사분들이 일을 잘 하시나? 다른 생각도 들고 아마 뭐 이거는 농담이고요. 아마 감세 영향이 크겠죠. 감세 영향도 꽤 있죠. 그렇기도 하고 미국에서 돈 버는 회사들이 주로 미국에서 장사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네. 이제 글로벌로 장사하다 보니까 다 아일랜드에다 세금 내고 손턴다면서요.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훨씬 더 큰 부분이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려고 비중을 좀 말씀드렸고 환율 입장에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달러가 뭐 당선이 됐으니까 뭐 내년 상반기 약세입니다. 내년 약세입니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뭐 복지,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이 사회 이전 지출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네. 의료와 관련된 정책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이걸 확대해 놓으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줄이기가 예. 어렵고 정치적인 선택으로도 줄이기가 어렵지만 고려 만약에 다 같이 젊어지고 있으면 혜택을 늘려도 괜찮은데 고령화가 미국도 진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일만큼 늘려도 고령화가 얹어지면서 이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10년에는 더 커지고 20년 뒤엔 더 커지고 그래서 만약에 오바마 케어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재정에서 꾸준하게 돈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되고 2040년대에는 이거 메디케어 하나만으로 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4%포인트 늘어날 수도 있다가 미국 예산처의 분석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4% 정도 됐었거든요. 그만큼이 한 30년 뒤에는 오바마 케어 하나만으로도 거죠. 그러니까 이게 4% 5%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꽤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환율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뭐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쩌다 저쩌다 말씀도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경상수지하고 재정수지거든요. 네. 경상수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재정수지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서 재정수지가 되게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재정수지가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면 굉장히 꾸준하게 재정수지가 늘어날 적자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니 네.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러를 내가 굳이 한쪽에 베팅해야 한다면 약세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재정적자일 때 달러가 약세인 건 굳이 이유를 여쭤보면 재정적자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거는 중앙은행이 사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통화 증발이다는 컨셉으로 달러 약세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 리스크를 반영해서 약세입니까? 이론이 사실은 한 다 조금 있어요. 네. 다 조금 예.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내가 판 물건보다 사온 물건이 많은 거잖아요. 달러는 빠져나갔다는 네, 뜻이죠. 그럼 달러가 밖에 흔해졌죠. 네. 재정수지는 원래 국채를 찍고 국내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면 그냥 한국의 문제이고 건전성 이슈인데 네. 미국은 국채를 찍으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네. 재정 적자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국채가 달러가 그만큼 밖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삼으로써 그러면 미국의 밖에서 볼 때는 더 많은 달러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흔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달러 약세 압력이 더 강화된다 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네. 라면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상 뒤숭숭해지니까. 네. 뭐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예. 뭐 외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달러가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확대된다 하니 밖에 달러가 이제 많이 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 약세로 좀 밀어봄직하다 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1월 평균 굉장히 평범했던 1월 평균보다도 낮아지는 데까지 약세로 간 데에는 이런
사실 바이든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약까지 열심히 봐야 되나 싶긴 한데요. 그런 뒤 배경들이 있었다. 그래서 달러가 사실은 좀 최근에 빠르게 약세로 왔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빨리 왔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방향은 여전히 약세 쪽으로 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 이것은 뭐 한국의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여전히 많이 사고 있지는 않지만 이머징으로 분류되어 있는 뭐 한국이 되었건 브라질 되었건 다른 신흥국 증시에는 굳이 따지자면 호재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돼도 주식은 좋을 거다. 왜? 트럼프 임기 내내 주식은 좋았으니까. 바이든이 되면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바이든이 돼도 주식은 좋겠네. 근데 그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미국 주식만 네. 좀 독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만약에 달러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돼서 더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만의 주식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로도 이게 그렇겠죠? 분위기가 확산될 예. 수 있으니까 성격은 약간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다들 되게 이렇게 지수가 올라서 그런지 좋은 의견들이 좀 많네요. 그런 듯해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저는 바이든이 당선돼도 주식시장에 큰 문제는 없을 거야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유추해서 생각하건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당선되면 주식시장에 좋아요라고 분석을 하시려고 할 테니.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이든님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러나 저러나 그게 큰 미국 대선이 큰 변수일 줄 알았는데. 네. 네. 이 항상 모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한 3년 뒤에 뭐 2년 뒤에 있을 일이라 네. 잘 모르겠다.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일단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다가 네.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쁜 애는 아닌가봐라는 생각을 또 기도 하고 네. 항상 기업 실적과 유동성의 함수니까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정치 이벤트들은 길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한 번 더 공부해 볼까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든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옆에서 누가 피리를 불고 있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피리 소리 아니라요. 진짜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입니다. 유리창 다 닫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비바람을 뚫고 오신 김효진 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국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최근에 중국 이야기 별로 그냥 뭐 홍콩 폐규제 이런 네. 이야기만 드리고 중국의 최근에 주식시장이 핫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 주식이 오를 것 같냐 네. 오른다 내린다기보다는 최근에 중국 주가지수가 상승한 거에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려고 하나 봐
라는 언론 보도들, 그리고 중국의 관영통신 이런 데서 보도가 큰, 뭐, 경제도 일단 좋았고, 코로나도 안정되었고, 이제 이런 거는 펀더멘탈인 거고요. 네. 그런 정부의 스탠스도 꽤나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정부가 저러다가 마음을 확 바꿀까? 아니면, 이제 주식시가, 금융시장을 좀 육성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계속할까? 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이슈네요. 항상 앞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많이 긴장스럽네요. 저는 금융시장을 꽤 오랫동안 밖에서 지켜보면서 네. 직접 참가자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시니컬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언젠가는 유럽 뉴스가 네. 거의 계속 주식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저거 네. 어떻게 되나 뭐 그랬던 네.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별로 뭐 특별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요즘 아무 얘기 없잖아요. 유럽 국가 부채들 지금 해결됐나 생각해보면 다들 이만큼 쥐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또 조용하고 또 다른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아까 잠깐 요즘 중국 얘기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지금 말씀하시길래 떠오른 생각인데 그래 우리는 왜 또 요즘 당분간 중국 얘기를 안 하고 있었을까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과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중국의 금융시장을 계속 키우고 개방하려고 할 것인가 그 말이죠. 네. 저는 중국 정부가 꼭 주가 지수를 띄워야겠다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키워야겠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상장을 많이 하면 또 주가 지수 많이 안 오를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을 키워야겠다. 네. 채권시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고요. 예. 그거를 실행에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들이 좀 복잡해서 어떻게 잘 드릴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 4년 전, 아니죠. 1,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게 금융시장 개방해라. 네. 뭐 문 닫아놓고 이게 너무 페어하지 않다. 환율도 그게 뭐냐.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걸었죠. 네. 그때 제가 제 3국에 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의 반응은 왜 그런 걸 얘기해? 라든지 내가 네. 알아서 하겠다. 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본의 사례도 보고 우린 한국의 외환위기 사례도 봤는데 우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개방에 비해서는 금융시장 개방은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계속해서 남겨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초에 이제 중국의 채권 시장이 글로벌 본드 인덱스 같은 것들에 이제 편입이 되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뭐 후광퉁이다, 선광퉁이다, QFII 해제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살 수 있고, 네. 외은 지점 같은 거, 증권회사도 차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중국의 스탠스인 물건도 많이 팔고 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금융만은 좀 미국에 당할 수 너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격차가 크니 그리고 네. 고생한 나라가 많으니 좀 꽁꽁 숨겨두고 싶어라는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고 왜 바뀌었을까? 미국에 더 이상 이 조여오는 그 포위망을 당해낼 수 없었을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죠. 미국이 너무 괴롭혀서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면 대통령이 바뀌면 네. 다시 역주행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게도 이제 금융시장을 키우는 게 필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금융이 나서야 되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유럽 부채 이야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유럽 미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 못 했잖아요. 네. 중국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게 제가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능해서 해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게 계속 커지기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을 잘 쓰고 파워가 있는 국가는 문제를 뒤로 넘겨요. 그렇죠. 유럽도 지금 뒤로 이렇게 넘기고 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하면 그나마 절반의 성공인 거고 안 되면 이제 굉장히 고생을 거고. 하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되게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가 너무 많다. 기업들이. 네.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과 그림자 금융이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뭐 얘가 얘한테 빌려주고 장부들도 깨끗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얽혀있다고 하고 뭔가
속된 말로 구린 구석이 네. 많은 거죠. 예, 예. 이 두 개가 되게 문제예요. 다 얽혀 있기도 하고요. 예.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뭐 디폴트가 났다 이런 거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1980년부터 GDP 대비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별로 이렇게 쫙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국가들이 있어요. 부채가 좀 빠르게 쌓이기 시작한 국가들.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그랬고요. 네. 1990년대 중반에 멕시코가 그랬어요. 90년대 후반에는 태국과 한국이 그랬고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이 그랬어요. 네. 그 이후엔 유럽 국가들이고. 제가 국가들과 연도를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등차수열인데? 다 굉장히 등차수열이 뭐죠? 어. 다 되게 고생을 부채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부채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항상 고생했죠. 근데 이 차트가 차트로 놓고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선 한 대여섯 개니까. 무서운 이유는 부채가 되게 가파르게 늘어나네 라고 해서 이거가 무마되거나 그냥 나이스하게 넘어간 국가는 아쉽게도 거의 한 국가도 없어요. 항상 문제가 됐다는 항상 거죠? 항상 문제가 됐죠. 미국의 부채는 그 서프라임. 멕시코 뭐 데킬라 위기, 한국의 뭐 태국 외환 위기, 네. 일본 장기 불안. 쭉쭉쭉. 부채의 원인은 각각 달랐으나. 네. 예. 이게 레벨도 다 달라요. 어떤 국가는 GDP 대비 50%밖에 부채가 가지 않았는데도 디폴트를 맞이하기도 하고, 일본은 200%까지 가고 힘들었고, 네. 레벨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꼭 끝이 안 좋았는데, 네. 그럼 국가별로 쭉 늘어놓고 봤을 때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엄청 고난이도의 분석을 하지 않아도 다음 타자는 중국인 걸로 나와요. 중국의 민간 부채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GDP 대비 뭐 한 80%? 그 정도였는데 지금 한 220%? 네. 어떤 나라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 빚내서 뭐 했죠? 미국은 집 샀고 한국은 뭐 세계 경영한다고 했었던 것도 같고 중화학 투자도 했었고 중국은 모든 곳에 들어간 것 같아요. 가계부채도 늘었고요. 또 중국은 효율성이 낮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들이 그 돌리려니까 굉장히 상당 부분을 했고 또 주체별로는 정부도 부채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중앙정부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지방정부 그게 국유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림자금융과 연결되어 있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중국이 제 아무리 중국이어도 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부채 또 꼭 집어서 약간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네.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얽혀 있는 그림자 금융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 많죠. 정부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보니 답이 좀 없죠. 부채는 누군가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네. 답이 없죠. 네. 그럼에도 이 부채 비중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부채 문제가 계속 경고만 사람들이 하고 아직까지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부채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게 누가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 꿨다. 안 갚아도 되죠. 그럼 이제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이진우 기자님한테 꿨다라고 하면 저희 남이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가슴 아픈. 아, 제가 얘를 잘못 들었나 해서 보통 이제 그러면 전체 빚 중에서 전체 빚 중에서 네. 외채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자국 내의 부채 비중이 높은지가 문제인데 중국은 GDP에서 부채 비중은 뭐 200몇 프로라는데 외채 비중은 한 15%밖에 안 돼요. 대개는 자기들끼리 돌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 이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현격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대외적으로 문제가 안 됐고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중국 안으로 이게 약간 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채라는 거는 항상 부채 전체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가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데 되게 좋겠다.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천만 원 빚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천만 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하루에 만 원밖에 못 벌면 큰일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중요한데 중국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이어나는 방법뿐이고 네. 제가 얘기를 너무 무시무시한 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이 큰일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채 문제가 계속 유럽의 사례를 봐도 미국의 사례를 봐도 계속 뒤로 이연을 시키는 구조이고 네. 중국은 외채 비중이 낮아서
더 오랫동안 뒤로 이연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중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까를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한다고 해도 뭐 막 10년 뒤, 20년 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이거를 뒤로 이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것 같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게 되게 모든 면에 접점에 있는 중국 정부의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중국 정부가 이런 배경에 있어요. 부채는 많은데 국유기업이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죠. 네. 국유기업은 누구한테 꿨냐면 중국 정부가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4대 은행. 중국은 4대 은행이 거의 전체 은행의 한 80, 90%거든요. 네. 4대 은행이 꿔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상 정부가 꿔준 거네. 네. 이제 네. 다 꿔준 돈이고 그림자금융도 문제인데 그림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림자금융이 왜 생겼는지가 배경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하잖아요. 네. 중국의 2000년대에 평균 성장률이 11% 정도 돼요. 실질 성장률이 11%니까 명목 성장률은 뭐 한 15, 16% 정도 됐겠죠. 물가 상승률이 더 근데 예금 금리는 3%대였어요. 계속. 아무도 예금 안 하겠네요. 그래도 예금을 많이 했어요. 투자할 때가 별로 없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 예금 말고는 특별한 투자 수단이 없었던 것처럼 네. 중국도 그랬는데 그러면 중국 분들도 이문에 밝으시잖아요. 네. 성장률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주식은 막 잘 못하게 하고 선물 이런 시장도 별로 없고 네. 해외 투자도 굉장히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은행 가봐야 이자 안 좋고 물며 겨자 먹기로 예금을 하는데 저쪽에서 뭐 8%를 준다, 9%를 준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진 금융상품은 아니고 약간 문제 소진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돈들이 이렇게 확확 몰린 거예요. P2P 같은 거였군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원론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다른 투자 수단을 만들어주면 돈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가 작년에 나와서 되게 열변을 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과창반이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네. 커창반이라고 하죠. 커창반이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판 나스닥이다. 그런데 적자인 기업도 상장해줄 수 있고 중국은 기업을 상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는데 막 한두 달 만에 상장을 해준다더라. 그래서 네. 이거 되게 큰 변화인 것 같다. 되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네. 외국인은 사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과창반 지수가 1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네. 1년이나 되었고 아주 핫한 시장이에요. 중국의 부추라고 하던데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핫한 시장. 그러면 자연적으로 WMP보다는 과창반을 하거나 그러겠죠. 선전 뭐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상해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이 WMP 문제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에 너무 많은 부가 몰려 있으니 이거를 그래도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국 정부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었던 거죠. 1번은 돌아다니는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거를 예. 제도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림자금융은 이제 지하금융이라고 네, 한다면 예. 지상금융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역할 측면에서 중국 국내적으로 필요했었던 거죠.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이 갑자기 막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WMP를 사람들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한다면 WMP가 그 그림자 금융을 얘기합니까? 예. 돈이 계속 약간 양지처럼 보이는 곳에 이제 흘러들어오게 하는 하려면.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거는 최근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것에 대한 솔루션이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이 금융 개방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왜 지금이냐? 그럼 중국의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 막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창업도 하시고 이러는데 여전히 중국은 은행 문턱이 높은가 봐요. 한국도 예전에 이제 그랬듯이. 그래서 돈들이 되게 포텐셜 있는 곳에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돈 벌어서 하는 방법이 스스로 FM 이런 거는 대부분 없고 네. 간접금융하고 직접금융이 있잖아요. 네. 간접금융은 이제 은행 대출, 직접금융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기업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적이 없으면 상장도 사실은 어렵고 예. 은행 대출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자영업을 전 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래서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직접금융으로 돈을 모집하는 게 너무 작아요. 네. 숫자를 조금 불러드리면은 미국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주식으로 돈을 기업 입장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60%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한 40몇 프로, 50% 정도 되고요. 일본, 미국은, 아니, 중국은 10%가 안 돼요.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럴 돈 필요하면 거라고, 다 대출받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네.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창반이라는 그런 지수들이 태동한 배경에도 아이디어는 있고 포텐셜은 있지만 돈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한테 좀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물꼬를 이렇게 터준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아까 가계의 그림자 금융은 자금의 공급장 입장이었었다라고 네. 예. 한다면 지금 기업 입장에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더 원활하게 수혈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좀 더 일부러 좋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선순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죠. 이제 그게 필요하고 꼭 모든 나라의 금융구조가 미국처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본, 유럽, 뭐 미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도 한 40-50%의 기업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이 10%인 거라면 네. 중간만 와도 한 30%는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안 살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즉 금융시장을 개방하거나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경우에 뭔가 부작용,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그동안에도 주식시장을 외국인들도 닫아놓고 또 잘 안 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야 이건 좀 당장은 안 돼. 즉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 개방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지 그 전에는 주식시장이 뭐 안 좋아서 안 살린 건 아닐 텐데 이제 대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기에 개방해놓으면 다 외국인 천지되고 국부가 다 바깥으로 셉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까요? 그 고민이 뭐였을까요? 활성화라기보다는 2015년이었나요? 중국 주가 급등했던 게 네, 중국 주가가 그랬었죠. 그렇게 급등했던 적이 한 두세 번이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좀 중간이 없이 이게 뭐 대세 상승장이랄지 여름 아니면 겨울이었죠. 아니, 너무 급등하고 네. 또 그러면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를 원하는 또 곳은 없으니까 또 이제 약간 규제를 하려고 하면 또 너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아하, 예. 약간 온도를 맞추기 좀 어려웠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민영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들도 중국에서도 많고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만 국유 기업 위주로 조금 흘러 이제 사회주의를 거쳐서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 우리 사주처럼 가지고 있거나 정부 거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그렇게 네, 그런 것도 아마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는 중국의 경상수지 추이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가의 국제수지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하듯이 국제수지표가 있거든요.
국제수지표는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경상수지, 한쪽은 자본수지. 경상수지는 물건 사고팔고 서비스 사고팔고 여행 다녀오고 네. 자본수지는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들어온 돈 밸런스라서 예,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중국도 중국은 되게 오랫동안 당연히 경상수지가 흑자였어요. 흑자도 그냥 흑자가 아니라 막 GDP 대비 뭐 5%, 6%, 7%.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꽤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막 스텝이 얽히긴 했는데 그냥 뒀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이었으면 0이거나 적자로 네.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은 계속 많이 하는데 임금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만큼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수출도 예전보다는 좀 적게 하게 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입은 많이 하게 되고 중국 정부도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냥 내비뒀어도 경상수지는 0이거나 이제 선진 대열을 들어서니까 적자가 될 수도 있겠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점점 이제 미국 구조 이제로 가는 건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두 개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한 20년 동안 흑자가 계속 났기 때문에 한두 해 경상수지 적자 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외환보유액도 많잖아요. 있습니까? 큰일 나지 네. 않은데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재밌는 표현을 쓰시던데 한국은 이제 백년대계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중국 분들은 천년대계라는 표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네. 웃겨 그 천년이냐 그렇다. 그래서 thousand. 네, 타임 호라이즌이 좀 이렇게 장기적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내년 내후년보다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국이 점차 경상수지가 줄어드는 구조이고 줄어드는 쪽으로 다른 거를 육성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본수지로 돈이 끌어올 수 있는 준비를 그때 가서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야죠. 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자 금융이 문제다. 중국 스타일이면은 자 오늘부터 아무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틀어막는기도 했고 네. 그런 걸로 그냥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와도 연결이 되고 국유기업의 부채 문제와도 연결되고 또 이 국제수지에서도 영향이 있고 너무 되게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계속 이제 둘 다 사이즈가 비등비등해졌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마찰이 있을 텐데 예. 그거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요 모든 깔때기가 모인 곳이 저는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아마 작년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큰 맥락 하에서 중국이 갑자기 막 엔트파이낸셜을 막 상장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지금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거 효과랄까요? 현상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국제수지표다, 뭐 그림자금융이다 굉장히 막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주가지수가 중국 주가지수가 다시 엄청 급등을 한다면 정부는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 오늘부터 막 아무도 이제 주식하지 마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가진 말자 라는 정도가 이 시장은 키워야 하는 시장으로 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미국 그럼 미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중국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리면서 좀 약간의 길게 봐도 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주시면 이제 저희들은 뭐 궁금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지금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좋은 투자 전략입니까? 급등해서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앞에서는 달러 약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달러 약세 간다고 저는 제가 항상 주도주라 주도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이 그러면 미국 주식은 하락하고 네. 다른 국가 주식은 상승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 주식은 덜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최악의 경우 횡보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받거나 네. 그 정도 흐름인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 개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으로 다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여기서 불확실성이 한 번 더 거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달러 약세 무드가 된다면 돈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 나오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중국 주식도 수혜를 받겠다. 네, 수익률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환율 이야기로 쭉 끌고 들어왔는데 원 달러만 놓고 보면은 다시 1,100원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오늘 발표된 한국의 그 성장률도 안 좋았지만 이제 진짜 저성장인가 봐. 우리나라? 뭐 코로나 그다음?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 다시 원화가 막 세 자릿수를 볼 일이 있을까? 또 경제가 좋고 수출을 많이 하고 네. 경상수지 흑자도 막 팡팡 쌓여야 그래야 원화도 강세 가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에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는 중국으로 그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위안화도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위안화 세트인 원화도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1,200원권에서 계속 이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네. 방향을 따지자면은 좀 강세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환율하고도 좀 연관 꼭 중국 주식을 사세요도 있지만 사세요라기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럼 한국의 영향은 원화도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다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예전보다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원화도 아마 강세로 갈 거예요. 네. 우리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다른 나라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오실 거거든요. 나갈 때는 100달러였는데 왜 돌아올 땐 1000달러인 거야? 뭐 해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원화 강세겠죠? 네. 그렇군요. 한 가지 저희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만 실시간 채팅창에서 아까 하워드 리님께서 저보고 질문 좀 대신 해달라고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유, 원유 선물 시장에서 위안화로 그 원유가 거래됐다. 네. 이게 미국이 달러 패권 쥐게 된 후에 즉 그리고 나서 금태환 불가를 선언한 후에 그래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넘버원 조건이 세상의 필수품인 석유를 반드시 달러로 거래하게 하소서 하는 거가 먹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석유가 세상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미국이 놔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혹시 어떤 게 느끼신 게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뭐 한 30년 뒤? 네. 되게 길게 뒤라면 그래 그게 시작이었어. 중국이 위안화에 정말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였어 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그 위안화가 정말로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는 약간은 더 뒤에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정말로 파워를 가지려면 많이 결제도 해야지 되지만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믿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네. 좀 이상한데 지금 중국의 환율 제도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예요. 네. 그리고 정부가 뭔가 정부 마음대로야 라고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다른 환율이 막 불안해서 위안화는 안 변하니까 저게 제일 안전해 라고 하면서 힘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지나 스탠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 환율인 거잖아요. 위안화로 돈 받았다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네. 중국 정부가 맘만 바뀌어도 얘는 불안해지는 거니까 네. 위르든 아래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카운터파트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그러면 한 절반을 내가 위안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이제 계산기로 말 그러니까 이 실리만으로는 네. 약간 뭔가 좀.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위안화가 한 단계 더 진짜 이제 통화마저도 중국이 사이즈가 커지더니 뭔가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반열에 좀 올라섰나 봐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자율거래가 돼야 될 것이다.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고 자유롭게 팔고 예,
언젠가부터 갑작스러울지 점진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 개방하는 것처럼 뭐 네. 외환도 그렇게 되겠죠? 네, 될 텐데 중국이 정말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겠구나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내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위안화가 강세인 것이 우리한테 더 좋아. 네. 우리는 이만큼의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도 우리도 이제 밖에서 공장도 돌리고 특허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잘 나갈 때 했던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수출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을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처럼 네. 그 환율 제도를 바꾸는 거는 정말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국의 위안화도 결국은 자유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강세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약세가 될까요? 어떻게 저는 일단 중국이 자신이 있을 때 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은 제가 초라는 단어는 잘 안 쓰지만 초강세가 아닐까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안화의 프록시라는 것 때문에 초강세가 될까요? 영향을 받아서 같이 동반 강세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위안화의 프록시가 된 이유는 중국이 맞아요. 개방을 안 했으니까 네. 니네라도 움직여라 해서 한 건데 개방을 해버리면 그게 네. 끊어지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우 이렇게 같이 가다가 네. 뭐 한국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라면 그때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처럼 뭐 1원, 1위안 움직이면 1원 움직이고 이제 이것보다는 약간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대로 움직일 확률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같이 한국의 체력과 상관없이 동반 강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중국이 금융시장을 만약 개방한다면 네. 개방한다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외환시장의 개방까지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환시장의 개방도 해야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네. 주식시장만 개방하고 외환시장 개방 안 하면 사실상 개방 아니잖아요. 국내 놀이터가 되니까. 그럼 외환시장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 경제학 책에 보면 impossible treating이라고 해서 야, 2% 많이 배웠다 정말. 그거 있잖아요. 그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개방된 외환 시장과 또 뭐죠? 뭐 하나 자유로운 자본, 자유로운 자본, 안정된 환율, 안정된 환율, 네. 즉 안정된 환율, 독자적인 통화 정책, 자유로운 금융 시장, 네.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셋 다는 안 된다. 그 어디서도. 그런데 네. 중국은 지금까지는 오케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자유로운 외환 거래 이거 안 할 거야. 네.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환율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금융시장까지 개방해버리면 그럼 뭘 포기한다는 거지? 그걸 결정을 해야 금융시장이 개방이 될 텐데 그게 될까요? 이제 그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 개방이라면 되게 짜게 보시는 분은 저거는 그냥 가서 거래만 할 수 있지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다만 뭔가 주식을 사는데도 한도가 있고 내가 가서 회사를 금융회사를 차리려고 해도 못 차리고 이랬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인 하고 올해 넘어올 때 특히 그랬고 작년부터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 보험사들이 중국 인력을 뭐 두 배로 늘린다 우리의 앞으로 먹거리는 중국이다 예. 향후에 뭐 엄청난 돈을 벌겠다 되게 포부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미국이 되었건 유럽이 되었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여전히 제한은 되어 있지만 네. 아주 바늘구멍에서 요만큼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면 개방합니다가 아니라 그 기회가 점점 넓어진다는 뜻일 거라면 그거 넓어지는 대로 외환시장도 슬슬 점진적으로 벌어질 건데 네. 방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웠네요. 일단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이 된다면 재정 적자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재정 적자 늘어나는 건 달러의 약세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봅시다. 라는 말씀 주셨고
중국은 앞으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개방할 겁니다. 아,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줬어요.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만 하고 그림자 금융으로만 투자하면 나라에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돌려라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기업들도 부채가 많아지니 주식시장에서 증자를 하든 상장을 하든 부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도 경상수지가 작고 흑자폭이 줄어들면 바깥에서 달러 들어오는 걸 유도해야 되니까 역시 금융시장을 좀 개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거네요. 그죠? 네. 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오늘은 7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7시 20분이나 됐네요. 자, 오늘은 그럼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만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